전일자에서 강했던 업종 중에서 엔터 업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엔터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뭐 SM, 뭐 JYP 엔터, YG 엔터, 뭐 하이브 이런 종목들이 어제 5% 이상 내외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또 장중에 이제 그 하이브에 소속돼 있는 BTS가 3월에 이제 서울에 콘서트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엔터주 강한 흐름에 더 이제 불을 끼얹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연초부터 리오프닝 관련주로 분류가 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이 수급 상황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이브를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SM, JYP 엔터,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기관 쪽에서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이 기관 쪽에서도 어쨌든 이 실적 개선에 좀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엔터사들의 이제 가장 매출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투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이제 기대감뿐이 아니라 진짜 숫자까지 실적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실적 전망치를 대략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형 엔터주들 같은 경우 지난해 대비해서 약 50% 이상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엔터주주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다음에 실적 측면에서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엔터 업종 중에서도 탑픽주를 꼽자라고 하면 이제 BTS의 버금가는 이제 팬덤을 가지고 있는 블랙핑크 이 관련된 이 종목으로는 YG 엔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트와이스 아직까지도 이제 그 JYP 엔터의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트와이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새롭게 7인조 걸그룹이 나오는 엔믹스까지 이제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JYP 엔터도 올해 실적이 상당히 생각보다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YG 엔터랑 JYP 엔터를 엔터 업종 중에서도 탑픽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하이브가 인터주의 상승을 이끌었었는데요. 이 엔터주 중에서 YG 엔터와 JYP 엔터 탑픽을 꼽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자, 모바일 게임주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전일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이 4% 넘게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장 초반에 어쨌든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코스닥이 현재 IT 부품주 쪽에 강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상승폭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장 초반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약세였습니다. 근데 약세를 보이게 되면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 좀 약세를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즉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모바일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은 주 모멘텀이 시장이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동반적으로 낙폭과대 의한 기술적 반등이 나서고 있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NFT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모바일 게임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는 시장 반등이 나서게 되면서 낙폭과대에 의한 어떤 시장과 동반한 기술적 반등에 좀 대응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코스닥이 제가 볼 때는 950포인트 전후까지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같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다시 시장의 어떤 낙폭과대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거기서 상승으로 전환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이 모바일 게임 섹터의 어떤 추가적인 모멘텀을 찾아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뉴욕증권거래소가 NFT 거래소 설립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도 뉴스가 나왔지만 연내 10개 이상의 P2E라든지 NFT 게임을 출시를 하고 여기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유통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들이 아니라 어쨌든 이 주가 상승의 주된 요인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낙폭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이 크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게임주들이 일단 위메이드라든지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액토스 소프트 뭐 저 개인적으로는 펄어비스를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작년에 펄어비스가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서 상당히 선풍적인 어떤 반향을 좀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게임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펄어비스가 이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하게 되면서 일으켰던 반향이 게임까지 만약에 연결되게 된다라면은 저는 게임의 어떤 주도주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2012년도에서 14년도 넘어가게 되면서 그때 PC 같은 경우 누가 보더라도 NC 소프트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PC에서 2014년도에 모바일로 넘어가게 되면서 대장주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썬데이 토즈라든지 컴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바뀌게 되면서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건 모바일에서 또 NFT라든지 메타버스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대장이 바뀔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작년에 그 도깨비 트레일러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펄어피스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펄어피스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그런 전망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를 하자면은 아직까지는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장 초반에 코스닥 테말 쪽을 보게 된다라면은 현재 키오스크라든지 도심항공, 2차전지, 화장품 섹터가 장 초반에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지금 KCT가 27%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네트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확대하게 되면서 13%, 로지스가 8%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 디지털 위안화를 활성화를 하게 되면서 조금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조금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 디지털 화폐의 어떤 중앙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나가고 있다는 평가가 장 초반에 뉴스 나오게 되면서 키오스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조정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늘 상승으로 해서 좀 상승으로 반전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뒤에도 뭐 금에도 도심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배살이라든지 뭐 JCM 같은 종목들이 강세고요. 2차 전지는 캐스터 중계에서 나왔었지만은 솔루스 첨단 소재 이슈에 대해서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선진 뷰티 그리고 CNC 클리어 같은 종목들이 현재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모바일 게임주는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 관련 종목으로는 펄어비스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정원정 차장님.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카카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상당히 지금 대형주를 오랜만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고점인 17만 3천 원, 지난 6월 24일에 정중 발생했던 가격인데 그 이후에 이제 온갖 악재 쏟아지면서 주가가 점점 하락을 하면서 이어지는 이제 주가 하락에 이제 또 연초에는 또 시장이 또 급락을 하면서 또 시장이 급락할 때는 또 같이 또 떨어지는 모습 나오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단기간 내에 반토막 나는 경우 좀 드문데. 어쨌든 연초에는 또 8만 2천 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지금 현재는 뭐 9만 1천 원대에 있긴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거의 아직까지도 거의 한 절반, 50%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정부의 이제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좀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이 성장성은 실적 성장성을 감안했었을 때 너무 싼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4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이 시장 컨센서스 좀 하이한 실적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플랫폼 쪽 플랫폼 부분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이상 늘어났고 컨텐츠 부분 관련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이상 성장했었는데 전체 매출이 어쨌든 이 컨센 소폭 하회하는 모습이긴 했지만 컨센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매출이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떨어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연결 인원이 상당히 증가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 벤처스 펀드 청산에 따라서 일회성 인센티브가 지금 추가적으로 발생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인건비가 약 90% 이상 지금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좋지 못했던 그러니까 실적 부진이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올해는 전년도 영업이익인 5,969억, 그러니까 한 6천억 정도 가깝게 되는데 이거 대비해서 50% 이상 성장한 9,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올해 나올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좀 빠져 있다라는 이 현재 상황은 충분히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수급 상황도 본다라고 하면 지난주부터인 2월 9일부터 기관 쪽에서 계속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계속 매도하던 모습이 좀 멈추고 이제 다시 이제 순매수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는 모습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 상황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김에 이제 가격 조절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11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13에서 1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손절가 라인은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대형 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잡지 않고 빠질 때마다 오히려 계속 더 담아가시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관심 들고 카카오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부의 플랫폼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카카오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는 낙폭이 많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님. 네, 저는 오늘 그 공략치로 YG엔터로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차장님하고 제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저도 카카오 되게 좋게 보고 있거든요. 네. 보고 있는데 일단 YG엔터 같은 경우 아까 탑픽주 제시를 해주셨는데
YG엔터 같은 경우 YG엔터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SM이라든지 그런 하이브 같은 엔터주 전반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지금 그 엔터주들 같은 경우 작년 11월 달에 그 메타버스 NFT 모멘텀이 좀 소멸되게 되면서 가격 조정이 좀 가파르게 좀 전개가 됐었는데 이 가격 조정이 나온 부분들이 NFT라든지 메타버스에 대한 모멘텀이 소멸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오프라인 공연이 좀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부담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월 달에 BTS도 오프라인 공연이 예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YG엔터 소속인 트레저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오프라인 공연이 현재 예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엔터사들이 작년에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이 앨범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쪽에서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게 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좀 괜찮았었고 주가도 선방을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주가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프라인 쪽도 이제 좀 활성화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오프라인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시작이 이제 콘서트인데 이 콘서트가 시작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YG엔터를 포함한 엔터주의 어떤 그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뭐 YG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선까지 회복을 시키게 되면서 단기 추세는 좀 상승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일이지만은 어쨌든 뭐 이 YG엔터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와 MOU를 맺었는데 뭐 NFT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데 아마 이 부분도 시간차를 좀 두고 그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NFT와 같은 신사업보다는 이제 오프라인 활동 재개 여기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7,000원에서 58,000원 정도 가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가에 매수가 된다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67,5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G엔터 관심주로 꼽아주셨고 목표가 67,500원, 손절가 5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